만드는 걸까요? 꾸준히가 잔소리 말고 좀 편안하게 들리시는 형태 없나요? 3908. 저는 두 달 전부터 언니 같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인 지망생이에요. 오, 반갑습니다. 얘기를 듣고 우리 후배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매주 월요일 서울로 아나운서권을 왔다 갔다 다니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언론 관련 교육을 받게 된 기회가 생겨서 내년부터 혼자 서울에 있어서 살게 됐어요. 서울에서 맞이할 새해가 너무 기대되면서도 걱정돼요. 서울 살이를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 완전히 새해에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셨네요. 혼자 사시고 또 서울에 오시는 거니까요. 그냥 면봉이나 티슈로 꽉꽉 눌러갖고 물기 제거주셔야 얘네가 안 떨어져요. 다 맞춰놓고. 예예. 예. 이거 꼭 면봉 같은 걸 누르면 꼭 틀어져가지고 진짜 숫자들이. 아, 그게 제일 짜증나요, 진짜. 그 댓글 찢어지고. 아우, 생각만 해도 그냥 욕이 막. 지금 지하철을